안녕하세요, 이성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맵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. 이 맵은 뭐냐? 여러분들 야생이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. 계속 하다 보면 안 지루하신 분도 그냥 지루하다세요. 그런 분들을 위한 맵인데요. 지금 화면에 아랫부분에 상자하고 석탄이라고 적혀있는 말이 적혀있죠. 왜 이게 적혀있을까요? 영어를 해석하면 이 아이템을 여기다 넣으래요. 그렇게 해서 도전과제를 달성한 겁니다. 발음이 약간 꼬이는데 양해해주세요.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아요. 한번 상자를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하나 벗겨야죠.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저 앞에 놓고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. 상자를 만들었습니다. 한번 이걸 여기다 넣어볼게요. 일명 아이템을 수집하는 간단한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다 상자를 한번 넣어볼게요.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. 자, 석탄을 넣어볼게요. 이상하네. 탄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맞는데? 알겠다. 부셔서 미안해요, 제 산이. 대충 알아왔습니다. 여기,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넣는 거였어요. 난 그것도 모르고 막 넣었네. 한번 이걸 넣으면, 나왔죠? 이렇게. 이렇게 점점 채워가는 겁니다. 방금 실수를 했어. 제가 원래 이걸 아까 석탄만 나와있을 때 재빨리 했어야 됐거든요. 제가 좀 녹화를 준비하느라 좀 늦었는데, 아무튼 이렇게 아이템을 채워가는 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맵은 제가 유튜브 설명창에도 올려놔드릴게요. 이건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, 외국분이 만드신 겁니다. 만약 착각하실까봐 미리 말한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 빨리빨리 깨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이렇게 쌓여갖고 깨기가 힘들 것 같아. 빨리빨리 깨야 될 것 같아요. 제작사님 죄송합니다. 매우 부셔버렸어요. 이상한 이성이었고요.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안녕히 계세요.